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재를 선정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형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특정 이미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저에게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. 자, 이야기형의 경우에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되느냐.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구체적이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.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자, 인상이 좋다는 거를 이야기로 한다고 할 때 그냥 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송중기를 닮았으면 너무나 더 좋겠죠.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인상이 좋아서 겪었던 이야기.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.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과 우리 학교 제일 가는 킹카 혹은 퀸카가 다른 수많은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나를 택했던 이야기로 나의 인상이 좋다는 걸 구체적인 나만의 소재로 풀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모호한 소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죠. 재수 삼수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재수학원에서 맨날 웃고 다녀서 재수학원에서 내 별명이 이러저러했던 이야기. 이런 게 구체적인 나만의 소재가 되는 거죠. 성실하다는 추상적인 소재는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? 성실하다는 건 이런 소재가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전투복을 풀어헤치고 불량스러운 복장으로 그렇게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매번 상을 받았던 이야기. 그런 게 성실한 구체적인 나만의 소재가 될 수 있겠죠. 소통 능력이 좋다는 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하는데 바디랭귀지로 이제 내가 외국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해외여행을 무사히 끝마쳤던 이야기. 이런 게 소통 능력을 나타내는 소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제가 방금 드린 예시들은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소재가 되고 그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 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형으로 갈 때도 추상적 모호한 소재가 아니라 구체적 자신만의 소재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만약에